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보느라 그리고 과학탐구 보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과학탐구 선생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우리 과학탐구 총평 라이브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대표로 여러분 정말 정말 고생했다고 말하고 시작하고 싶어요. 아, 자, 선생님들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텐데 문제 어떠셨어요? 물리학 어떠셨나요? 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여러분들 6월 모평 보았을 때 수업 시간 내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또 연계의 체감을 느꼈을 텐데요. 9월 모평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월 모평과 난이도 비슷하게 그리고 구성면에서도 아주 유사했고 또 우리가 6월 모평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수특수한 연계까지 성실했다고 하면 아마도 이번 물리 성적에서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도 함께 소개와 함께 이제 어떠셨는지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하는 남자 정영일입니다. 일단 지구과학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을 충실히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지구과학 문제를 잘 풀이했을 것 같고요. 또한 복잡한 개념들 그리고 많은 개념들이 포함된 문제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보고 잘 떠올렸으면 자신감을 갖고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9월 모의평가가 됐길 바랬고 그리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물리랑 지구과학만 생각하면 많은 친구들이 벌써 자신감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걸로 힘을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화학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디테일 화학의 박수원입니다. 화학 정말 문제 어떻게 나올지 너무 두근두근하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문제 봐서 알겠지만 우리 기존 기출문제와 연계 교재와 상당히 유사한 패턴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오늘 9월 모평 보고 지구과학이랑 물리처럼 자신감을 많이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탐구를 선택한 많은 친구들 자신감을 얻는 좋은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도 선생님이 한번 풀어봤는데 원래 어떻게 나올지 많은 친구들이 좀 궁금해했었는데 이 다양한 조건에서 비교하는 부분이 많았던 데 비해서 이번 9월 모평은 좀 한 가지 조건에서 다양한 개념들을 물어봐서 생명과학 1, 2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정말 자신감 있게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각각 물화생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 는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시험 그리고 실제로 연계 문항이 충분히 많이 다뤄졌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이 인사하면서 또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댓글 뭐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과탐2도 분석하실지 이렇게 한 친구가 올려줬어요. 차영 선생님 저희 네. 과탐2 분석 같이 하나요? 네, 이번에는 1, 2 물화생지 모두 함께 분석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물화생지 선생님들이 이게 대표로 한 명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물화생지 1, 2를 모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인 총평도 궁금하겠지만 이 물화생지 각각의 내용의 세부적인 내용도 궁금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탐하면 물화생지. 그래서 우리 물리학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 탐구 물리학 1, 2, 1부터 분석하고 그리고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계 하는데 정말 어느 만큼 연계가 됐을까? 물리 1 같은 경우에 9월 모평 14번 문제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였거든요.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수능 완성 거의 정말 유사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그만큼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하나 더 살펴보면 이제 전자현미경, 바로 물질파인데 이제까지 물질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치중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면 선생님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를 할 경우에는 이제는 이 물질파에서 정량적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됐다. 수능도 해가 거듭될수록 더 발전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9월 모평에서 정말 양적 개선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연계 교재에서 이미 양적 계산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자, 눈여겨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합성 전기력인데 6월 모평에서는 이 합성 전기력이 10번 문항으로 쉽게 출제가 된 반면 이번 9월 모평에는 기존처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합성 전기력, 이거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까지
예전처럼 여러분도 공부를 해주셔야만 될 것 같고, 자, 하나만 더 살펴보면 등가속도 운동이 최근 난이도가, 즉 사고력을 요구하는 소위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9월 모평은 정말 20번 문제로 대문짝만하게 강조하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관련된 부분 양적 계산까지 여러분들 꼭 잘 마무리하시고요. 물리2로 넘어가 보면 물리2에서 저항의 혼합 연결이죠. 마찬가지로 연계 교재와 아주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리2에서 눈여겨볼 문항 같은 경우에는 15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는 등속 원운동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따로따로 출제가 되면서 그렇게 사고력을 요구하거나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함께 연합이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그리고 또 복잡한 계산을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고요. 이 물리2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해서 수치를 대입했다면, 이번 물리2 같은 경우에는 개념까지도 확실하게 알아야만, 개념에다가 양적 계산까지 얹어 놓은, 실제로 정확하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단순히 공식만 외운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물리학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댓글에서 지구과학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장에서 유유 이렇게 귀엽게 운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선택해주신 문항을 보니까 또 15번 물리학도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한 친구들 이런 눈여겨볼 문항이 뒷페이지에 있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계속 한 과목마다 설명할 동안 계속해서 댓글도 살펴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화생지의 화학 박주원 선생님께서 또 화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게요. 네, 우리 화학 관련해서 이제 원투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구들 진짜 걱정 많으셨었죠. 선생님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됐던 시험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EBS 연계율은 어떻게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원부터 보도록 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11번 연계 문항인데요. 올 9월 모의평가 11번 순차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과 관련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수능 특강 95쪽 4번에 완전히 똑같은 자료 그리고 보기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문제지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맨 마지막 줄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9월 모평에서는 제1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Y랑 Z의 대소를 주면서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하게 해줬고, 수능 특강에서는 저 부분만 달라졌었는데요. 바로 원자 반지름으로 Z와 Y를 구별하게끔 그 아주 작은 차이만 두고 자료는 그대로 사용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연계교재를 어떤 식으로 똑똑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을 알려주는 좋은 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18번 문항을 보면서 수능 특강을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 나 풀었던 건데? 이거 되게 열심히 풀어서 내가 막 동그라미도 엄청 크게 쳤던 건데? 라고 하면서 반가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료가 거의 유사하죠. 유사한 걸 떠나서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자료도 똑같고 그럼 문제풀이의 시작점도 똑같았고요. 기억니은디그 선택지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풀이를 해나가는 그 사고의 흐름 또한 거의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여줬던 문제입니다. 앞선 11번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이제 연계교재 그냥 뭐 맞고 틀리고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주 출제되는 핵심 개념이라든지 중요한 자료, 그다음 표, 도표 같은 것들은 지금 이렇게 기출에 나온 것처럼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완전히 체화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눈여겨볼 문항으로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뭐 다 잘 맞추셨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왜 가져왔냐면 물의 자동이온화 pH에서 이 자주 나오는 자료 특히나 pOH-pH의 그 차이가 산과 염기의 농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따로 정리를 해서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본 문항이거든요. 화학은 여러분들 굉장히 시간이 짧죠. 계산할 것도 많고 그 안에 정말 그 내가 시간을 잘 배분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또 내 성적을 좌지우지하는 그 분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투 과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화학 2, 복잡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굉장히 자료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표 연계 문항은 산염기 완충용액에서 출제가 됐는데요. 9번 문제와 수능특강 1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 문제를 푸는 기본 개념과 정의를 잘 활용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풀이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주 나오는 공식들만 외워서 내가 답을 막 유추하는 그런 좀 나쁜 습관들을 갖게 되는데요. 이번 9월 모평도 그렇고 지난 6월 모평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는 이제 문제를 접근하지 못하게끔 출제가 조금 의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하나하나에 적용할 줄 알아야지만 이제 풀이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눈여겨볼 문항은 19번입니다. 반감기가 딱 T, 2T, 뭐 2분의 1T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딱 떨어져서 여지까지 문제가 출제됐다면 이번엔 그렇지 않았었죠. 내가 실제로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 그 시간들을 분수로 또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워서 될 게 절대 아니고요. 문제 자체를 암기한다? 그것도 이제는 통하지 않습니다. 기본 원리, 원칙을 완벽하게 체화하고 이해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검증된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훈련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충분히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화학 1,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선생님, 제 옆자리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우리 댓글로 아, 이 화학 2 공부의 빛이라고 화학 공부의 빛이라고 멋있게 이렇게 올려졌더라고요. 그리고 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모의평가만 보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좀 그런 친구를 위해서 주실 만한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시간 부족은 선생님도 되게 많이 겪었던 그런 문제점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내가 단순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2단원과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에서 어느 정도의 암기를 기반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훈련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한테 1분 1초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아껴서 여러분의 성적 또한 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그럼 이제 화학 알아봤으니까 물화생지 하면 이제 생명과학인가 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자, 먼저 우리 지구과학으로 가서 지구과학은 어땠는지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작수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다들 느끼셨다시피 정말 기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몇 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먼저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정말 연계 교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왼쪽에 나와 있는 6월 문제를 보다시피 그래프가 처음 보는 친구들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특강에 보면은 그래프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고요. 또한 보여주는 지역도 같아요. 뭐 해령, 섭입대. 그러니까 수능특강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본 친구들은 충분히 6번 문제 풀 수 있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또 선생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제 지구과학 1 같은 경우는 사실 연계 교재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아, 이건 조금 덜 해도 되겠지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능 특강 말고 이제 수능 완성 뒤쪽 부분에 실전 모의고사 그런 것도 연계가 됩니다. 이게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 나온 그 자료거든요. 보다시피 자료가 똑같아요. 그죠? 차이점이 있다면 오히려 실제 문제가 더 단순합니다. 그래서 연계 교재는 어찌되었건 기본 개념 파트뿐만 아니라 문제 끝까지 다 풀어야 되고요. 또한 뒤에는 해설 있죠. 해설에도 추가된 자료 있으니까까지 쭉 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항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수업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은 무조건 나온다. 마찬가지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 아마 수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 이런 중요한 개념들 지구과학에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걸 좀 꼼꼼하게 보시면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구과학이 개념 개념을 뜯어보면 어렵진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개념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친구들에게 충분히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개념들이 여러 개 조합된 문제들. 자, 보다시피 판의 경계도 알아야 되고요. 열점도 알아야 되고요.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도 알아야 됩니다. 떼어놓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은 이렇게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보다시피 우리가 충분히 교과 내용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출제한다라는 거. 자, 그걸 기억하고 그 내용들 충실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구과학 2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어때요? 자료가 거의 똑같죠?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만도 이와 같은 그림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아, 연계 교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문제 풀 때 기본에 충실해서 풀면은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실제 학교에서는 천체 관측 같은 경우는 지금 뒤쪽 부분이다 보니까 진도를 아직 못 나간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지금 천체 관측 관련된 문제인데 천체 관측 관련된 문제도 기본을 충실히 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이는 자료에서 남중고도 보이시죠? 남중고도 가지고 어떤 별인지를 찾는 겁니다. 계산식 있죠. 그래서 별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별이 적경이 얼마인데 남중시각이 언제야? 이걸 가지고 태양의 위치를 찾고 태양을 찾고 나서 태양의 적경 가지고 태양의 적경과 관련된 시기를 찾으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 선생님 이번에 시험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출제하신 분들이 그 보기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항 같은 경우는 그 보기를 가지고 변별이 가능하게끔 출제가 되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실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귿 보기 보시면 앞에 문장 하나가 있죠.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걸 맞히냐 또는 틀리냐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은 기본적인 연계 교재와 기출 문제 그에 앞서 기본 개념을 충실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보니까 댓글창이 올라갑니다. 그 보니까 얼굴이 있고요. 슉이라는 아이디 같은데 지구과학 앞부분은 자유 프로의 뒷부분에서 좀 많이 틀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 시간 관리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포함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시간 관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지구과학 1과 2 내용에서는 우리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설명해 주셨는데요. 지구과학은 하는 동안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좀 이렇게 인상 깊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수능 특강 몇 해독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 몇 해독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수능 특강 문제도 중요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과 관련된 어찌 보면 EBS에서는 수능 개념부터 출발하는데 그 개념을 내가 정말 잘 이해했다 그리고 이 개념을 그 문제에 잘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되면은 그때쯤이면은 되지 않았을까. 대신에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금방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은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복은 많을수록 좋다.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게 자료에 대해서 많이 다뤄주셨는데 자료 해석하는 팁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아주 딱 하나만 딱 콕 집어서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험지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도 지구과학 1의 3번 문항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뭔가 복잡해 보여요. 하지만 그 문제를 읽어보면은 표충, 소온 나오고요. 표충 연분 나오고요. 밀도 나오고요.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어느 단원에서 어느 개념 공부할 때 배웠던 개념 가지고 출제 문제구나 라고 감만 잡으면 일단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는 꼼꼼하게 보기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머릿속에 잘 담아둔 상태에서 문제 보고 아 요거는 이 개념이네 라는 걸 찾아내는 훈련.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표층 수원에 대해서 자료해서 꿀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 물리학 차영 선생님께서 1, 2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질문할 타이밍을 놓쳤던 친구가 지금 질문을 해준 것 같아서 지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리학원 문제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수특과 기출 중에 어느 것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수능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저의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연계 교재부터 해라. 그리고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 이제 하실 수 있잖아요. 정 시간이 없다. 그러면 3점, 100점짜리 이제 수툭만 하면 안 되고 수학. 그리고 또 시간이 없다. 그러면 막 3개년 기출문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해 년도 올해 보았던 6월 모평, 9월 모평 그것이 바로 올 11월 대수능의 가이드라인이자 지침이거든요. 다시 정리하면 수툭, 수완, 연계문제는 정말 필수이고 그리고 기출문제까지 할 시간의 여력이 있다. 그러면 당해 년도 6월, 9월 모평을 완벽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물화생지 살펴보고 나서 또 다시 Q&A 시간을 갖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댓글로 올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의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1, 2 궁금한 친구들 우선 선생님이 누구야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무래도 생명과학 2에서 이렇게 수능 개념, 특강, 완성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1을 선택한 친구들은 또 선생님이 좀 낯설 텐데 선생님이 1, 2 둘 다 자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네, 생명과학 1 한번 어땠는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우선 문제를 풀어봤을 때 느낀 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조건을 줘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이번에는 더 이 문제의 조건은 낮추고 변별도를 높인 보기들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까 댓글을 보니까 오히려 비유전 문제에서 생명과학 1 많이 틀렸어요 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선생님도 이 친구들이 이 비유전 그러니까 많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알려져서 많이 준비했던 문제가 아니고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변별도가 좀 높아졌던 보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틀린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1, 2 어떻게 나올까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던 친구들은 내가 오히려 뭘 더 준비해야 되는 걸 점검해야 하는 좋은 시험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1, 2에서 우선 1 먼저 우리 선생님이 대표 연계문항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요 9월 모의평가 이번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근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두 개가 나와요. 실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처럼 저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하나만 물어봤다라는 점. 그런데 동공과 연계된 부분 그리고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부교감신경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해서 같은 자를 물어봤구나. 그리고 선생님이 유념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 연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76쪽에 있는 이 7번에서는 실제로 이 B와 C에서 이 A가 연결된 뇌줄기의 이 중뇌 그리고 이 중간뇌랑 연수가 뇌줄기에 속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보기가요. 수능특강에 있었어요. 이걸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이 문제는 자신 있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얘만 연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하나가 더 연계가 됐는데 이렇게 두 개의 교재에서 또는 한 교재에서 두 문항이 통합된 연계 문항들이 두 개 정도가 있었어요. 살펴보면 똑같이 동공과 연결돼서 지금 교감, 부교감 신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또 무엇을 물어봤느냐? 이렇게 신경절 이전 뉴런과 이후 뉴런의 길이를 비교하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그리고 수능 완성을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 문제에 보기 기억과 디귿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자신 있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연계 문제를 좀 살펴볼 건데 자, 두 번째 문제는 18번 문제입니다. 얘는 아마 보자마자 수능 완성을 제대로 푼 친구들이라면 그냥 연계인 걸 알고 풀었을 것 같아. 왜냐면 아예 준 이 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습해본 친구들은 내가 아예 연습해본 걸 똑같이 물어봤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풀었어야 돼요. 그걸 가지지 못했다라는 건 내가 수능 완성 한 번 더 풀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개체수와 방향구수를 주고 이 각각의 종에 따른 기역니은 디귿을 숨겨줬던 이 연계 유형 방향까지도 똑같았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생명과학 1, EBS 연계율이 높았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좀 인상 깊었다. 이걸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느낀 눈여겨볼 문항은요. 요거였어요. 6번 문항입니다.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인데 우리 혈장 삼투압 관련된 문제 많이 풀어봤던 친구들 ADH는 굉장히 익숙할 텐데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 그래프를요 많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출 그리고 이번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살펴봤더니 기출에서는 정상인이 이 시간에 따른 혈장 삼투압이 이 물을 많이 마셨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거 딱 하나 케이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수능 특강에서는 이 뇌하수체 후엽을 제거한 뒤에서 어떤 처리 과정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요 문제에서 이 높은 온도에서 땀을 흘렸을 때라고 하는 처음 나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던 친구들 처음 나오는 단서에 좀 긴장감을 가지고 요렇게 어떤 것들이 내가 익숙하다고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조건만 달라져도 내가 좀 접근하기가 어렵네 어색하네 라는 생각한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골라봤고 그리고 선생님 풀면서 이 문제 재밌다고 생각했던 또 두 번째 문제 바로 요 8번 문제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TSH랑 이 티록신의 이 음성 피드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처리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실생활에 관련된 이런 좋은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좀 새롭게 접근하는 방향이 있었네 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유형으로 우리가 좀 더 원래 알고 있던 티록신의 음성 피드백을 잘 접근해 볼 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명과학1은 공통적으로 EBS 연계, 특히 보기의 연계가 높았다라는 거 좀 같이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전공 분야죠. 생명과학2를 열심히 한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생명과학2도 연계 체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림 많이 연계된다라고 했었는데 연계가 정말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수능 특강에서는 3문제 정도, 수능 완성해서 7문제 정도 연계가 됐는데 보면 여러분 봤을 때 여기 모의평가 문제가 더 쉬운 게 딱 느껴지죠. 실제로 수능 완성 60쪽 4번 문제는 기역과 니은의 수소결합을 숨겨서 이걸 찾는 과정이 조금은 난도를 높이는 문제였다면 오히려 9월 모의평가에서는 난도를 낮춰서 수소결합도 다 추고 ATGC도 다 찾게 하는 연계도 됐는데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줬다.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눈여겨볼 문항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연가닥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두 개 정도의 이 절편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 개의 절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가닥으로 주면서 이 확인해야 되는 경우를 하나로 줄여줬지만 절편이 세 개가 될 수도 있구나. 프라이머를 세 개나 찾아야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같이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과학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댓글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댓글을 읽으면서 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좀 이따가 또 과탐 공부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공부법에 대해서 특히 궁금한 게 있다면 이렇게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연 선생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 설명하시는 동안에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2 그리고 생명과학2 저 때는 생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에 생명과학에 관련된 댓글이 유난히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자 먼저 생명과학 비유전은 몇 분 내로 푸는 게 적당할까요? 원래 5분 내로 훈련을 했는데 오늘은 10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보통 학생들이 유전 파트에 엄청 몰입해서 유전이 어려워 했는데 이번에는 비유전인데도 10분씩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을 선생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생명과학 1 하면 유전 두 글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유전에만 너무 집중해서 준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배제하고 이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항을 좀 더 골고루 배치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번 9월 모평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원래 조금은 내가 간단하게 풀었던 내용 근데 그 중간중간에 실수가 있거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면요 비유전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오답률이 높은 문제가 열심히 좀 난도가 높을 걸 예상해서 준비했던 유전 파트가 아니고 비유전 파트에 오답률이 꽤나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연계 문제에서 말해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보기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볼게요. 9월 모의평가에서 화학 성적이 너무 안 나왔나 봐요. 그 친구가 이제 와서 생원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너무 늦나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저한테 이거 어떻게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일단 너무 속상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오늘 시험 본 거 조금 성적 안 나왔다고 해서 선택 과목을 바꾼다? 지금 이 시점에 선생님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 결과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화학원을 선택했던 그 첫 마음과 그때 내 그 이유들, 내가 왜 화학을 선택했었을까?
그래서 떠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때쯤 됐으면 여러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기본기와 실력은 정말 탄탄하게 다져져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문제풀이의 어떤 스킬이라든지 훈련이 조금 더 보태진다면 여러분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선택과 명 딴 걸로 바꾸면 내가 뭐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시면 좋겠고 지금 선택한 과목에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명과학 1을 뭐 고민 선택할까요? 라는 고민했던 친구 선생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히 점수를 높이기 원한다면 어떻게 좀 나은 과목이 뭘까를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수능까지 이 항목을 달려갈 시간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믿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것들이 탄탄히 반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선생님도 해요. 그리고 우리 지구과학에 대한 질문도 좀 나오고 있는데 주원쌤 한번 지구과학 에 대한 질문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구과학 천체 계산 문제들을 집중해서 풀어보고 싶은데 추천하는 강의가 있는지 우리 정영일 선생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과학의 천체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보통은 지구과학 2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EBS에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천체 관련된 그 지구과학 2 강의도 우리 한성원 선생님께서 열심히 수업하고 계시고요. 또한 EBS IE에 가시면 기출문제 있죠. 과거의 기출문제들 그리고 과거의 관연도 우리 연결주 문제들 좋은 문제가 정말 많고요. 그거를 문항 검색에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천체 관측은 교육과정 개정 전에는 지구과학 1이었고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였어요. 그게 지구과학 2로 넘어왔을 뿐이고 그 내용도 마찬가지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자료 다운받아서 풀어보시면 충분한 연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이 질문을 받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화투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서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네, 화투 두 개를 틀렸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렸어요. 더 잘 봐야 하는데 남은 두 달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너무너무 칭찬드리고 싶은 태도인데요.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했고요. 두 달 동안 내가 이번 시험에서 두 개를 틀렸다는 건 실수로 두 개를 틀렸을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내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제를 틀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만약에 후자였다면 그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좀 시간도 좀 단축하는 연습을 같이 해주신다면 그 두 달 동안 그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이번에 두 개 틀리는 게 아니고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올까 살짝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질문을 올려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이 여기까지만 준비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9월 모평 봤으니까 수능까지 어떻게 과탐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법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걸 좀 듣고 나서 또 한번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과학 탐구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세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요. 이거 선생님만 준비한 게 아니고 물화생지 우리 네 명 모두 마음을 담은 공부법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개념은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빈출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개념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지금 틀린다?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9월 모평을 봤는데 내가 원하는 성취가 잘 나오지 않아서 조금 낮은 등급을 받았다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첫 번째 개념을 정확히 한다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안다라는 게 무엇인지 할 때 영일쌤께서 좋은 팁을 하나 주셨는데 친구한테 이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문제 해결 연습은 반복해서. 아까도 우리 질문에서 특강 몇 회독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연계 교재와 기출문제 정말로 퀄리티가 좋은 많은 검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계 교재, 관연도 연계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들을요 반복해서 푸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문제별로 이 각각을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 각각의 주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화생지 1, 2 내가 선택한 과목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단원별로 주제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를 문제를 보자마자 이 주제에서 나왔네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문제 속에 숨겨진 개념을 찾아라 라는 거예요. 그냥 이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도 있겠지만 이 문제 속에는 수많은 개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잘 풀어내는 친구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잘 기억해서 네, 우리 두 번째 문제 해결 연습은 반복하라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 만점을 목표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딱 그 이구동성으로 주원쌤과 박주원쌤과 차영쌤께서 방심은 금물이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어떤 이 성적을 받든 지금 방심하지 말고 나는 끝까지 열심히 해서 이 수능 때 만점을 받겠다. 49점, 48점 말고 아까 두 문제 틀렸는데 더 잘 보고 싶었던 그 친구의 마음처럼 만점을 목표로 끝까지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서 정확히 만점을 받고 있는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문제별로 논리와 추론의 이 흐름이 내 머릿속에 잘 담겨 있는지. 이제는 이 문제 정말 많이 풀었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보자마자 이 문제의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가 내 머리에 잘 들어가 있는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박주원 선생님께서 우리 화학 설명해 주실 때 이 수능특강 연계 교재를 통해서 많이 연습했던 친구들은 그 흐름들을 가지고 잘 풀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분배에 대한 질문도 정말 많은데요. 실제로 문제별 풀이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정한 시간 내에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도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해본 큰 틀에서 과탐 공부법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는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각각의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구과학 정영일 선생님부터 어떤 공부법 조금 더 추가해준다면 지구과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구과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 자체가 어찌 보면 분야가 되게 넓죠. 지구과학은 하늘부터 땅속까지 전부 다 공부하는 과목인데 사실은 지구과학이 공부의 범위는 넓어도 그 각각에 대해서 너무 깊이까지 다루는 그런 과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 교육과정에 놓고 그리고 그 교육과정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공부할 때 단순 암기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쉬우니까 외우면 되겠지라고 개념학습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은 개념학습할 때 정말 옆에 있는 친구가 지구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원리를 이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학습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보고 나서 그 개념이 바로 떠오르면 정말 문제가 명확해지고요.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런 연습이 정말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 연계교재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문제도 있지만 EBSI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들이 쭉 올라왔거든요. 그 내용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그걸 다운받아서 풀어보면서 계속 여기에는 이 개념이 이렇게 찾아내는 연습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용해보는 연습들 그런 걸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준비 안 하고 바로 여쭤본 건데 너무나 좋은 말씀,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댓글로 공부법이 유용했다라는 말을 해줬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네 명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한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제시한 공부법 믿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지구과학에 대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지구과학에서 실수를 줄이는 법이 있을까요? 채점하고 보면 다 아는 건데 해석을 잘못하거나 포인트를 놓쳐서 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지구과학에 생각보다 자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자료가 무언가 새로운 걸 찾아내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던 자료들, 그 개념들을 정말 맞는 개념이네 이런 걸 점검하는 그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걸 찾아내야지 또는 뭔가 내가 모르는 거 또는 배우지 않은 게 있을 거야 라고 겁먹지 말고 이거는 배웠던 개념에서 이 정도 내용이겠지 하고 나서 체크해 보는 게 조금 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거 지구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화학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으신 공부법 있을까요? 화학도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화학 그냥 어렵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은 친구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화학에 대해서 좀 하나 장점으로 뽑는 것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 장점이 장점 많은데 화학은 정말 나오는 부분에서 나오는 단원에서만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6월 모의평가 분석한 그런 강의도 올렸었는데 내가 딱 그 범위 안에서 핵심 개념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그 좋은 문제들을 연습을 하면 여러분 충분히 안정적인 좋은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막 기웃기웃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어떤 게 핵심인지 우리 연계 교재를 기반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막 무조건 많은 문제를 그냥 시간은 세워라 내워라 푸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꼭 시간 정해놓고 첫 번째 문제를 읽을 때 그때를 가장 집중력 높게 해서 문제를 읽으셔야 돼요. 그때가 내가 제대로 한 번 읽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그럼 그 문제는 풀 수 있는 거고 한 번 읽었는데 그냥 밑줄만 치고 이해가 안 됐다? 그럼 그 문제는 여러분들 풀 수 없을 뿐더러 풀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문제풀이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초집중해서 한 문제 한 문제 발문을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높아지면 말씀을 드리면 여러 실수들이 나올 거예요. 특히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서를 하나 놓친다든지 계산 실수가 있기 마련이겠죠. 공부할 때 나 이 문제 이해했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계산하고 말래. 이제 안 돼요. 소수점이 나오더라도 끝까지 계산 답까지 내는 것 꼭꼭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학에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마침 이런 그 질문이 속상한 이야기를 한번 해준 것 같아요. 실제 시험이랑 혼자 푸는 거랑 체감이 달라서 더 틀린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혼자 푸는 거랑 이 시험 봐서 막 긴장하면서 푸는 거랑 그 차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것도 아까 제가 했던 말이랑 조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혼자 풀 때는 마음이 일단 편하죠. 그리고 시간이라는 걸 내가 맞춰놨다 하더라도 실제 긴장감이 넘치는 시험장과는 다르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험장이랑 비슷한 환경을 마련해 놓고 30분이 아니라 20분. 좀 욕심을 냈네요. 25분 말고 20분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진짜 시험 보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초집중. 집중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연습을 많은 문제로도 필요 없어요. 기출문제, 검증된 문제들로 한두 번만 연습하셔도 지금 이렇게 시험 혼자 푸는 거랑 뭐 체감이 달라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거 정말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당장, 오늘은 좀 쉬고 내일부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그 친구가 맞아요 라고 해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걸 말해 준 것 같아요. 초집중하면서 우리 화학 공부도 하고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도 같이 집중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리학도 또 좀 설명해 주시고 싶으신 공부법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제 차례가 오지 않을까 봐 시간 관계상 내심 정말 불안했습니다. 자 일단 그 댓글창에도 올라왔는데 물리시간 단축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저는 과탐, 물리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의 학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학문을 하려고 이걸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려고 하는 거고 애석하게도 3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의 가이드라인이 있죠. 연계 교재가 있습니다. 시험을 볼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서 무엇을 적용해서 풀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아, 요거 수특수안에서 봤던 그림이야. 바로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손이 붙어 가야 되거든요. 머리보다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무엇으로 될까요? 바로 반복이에요. 주어라고 반복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수능에 나올 문제야. 그냥 푸는 것과 그냥 풀면 그대로 정답 맞췄어? 휘발되고 없어져요. 근데 요거 수능에 꼭 나오는 문제야. 그럼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려고 하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는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시간과의 싸움이 또 물리 과목 중에 하나의 특성인데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그 출제자의 의도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 그걸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A가 B를 누르는 힘, 작용 반작용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빨리 정답을 푸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학문에는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이런 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답을 찾는 경우가 위험하고, 따라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오래 걸려서 풀었던 그 문제들을 반드시 전문가가, 그게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저희와 같은 EBS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꼭 전문가의 풀이 방법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차영 선생님께서 이 공부법을 말씀해 주시니까 한 친구가 물리학 시간 단축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딱 말했는데 선생님이 좀 비슷한 팁을 정확히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시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 더 설명해 주신다면 혹시 있으실까요? 갑자기 질문이 훅 들어왔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계 교재, 수특, 수학, 그리고 당해년도 6월, 9월 모평, 정말 여러분들이 소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과식해서 음식물이 넘어올 정도로 정말 보고 지겨워서 돈을 못 보겠어. 그렇게까지 여러분도 공부 안 해보셨죠? 그 정도까지 공부하고도 시간 단축을 말씀한다고 하면 저와 조금 더 1대1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물리학 그리고 화학, 지구과 알아봤는데 생명과학 궁금한 친구들 저를 위해 혹시 질문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네, 생명과학원 출제 경향을 봤을 때 특히 어느 부분을 더 심화해서 공부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이 왔네요. 어느 부분만 심화하면 좋을까? 사실 모든 부분을 다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만점을 목표로라는 단어 기억하고 있죠. 지금 뭔가 일부만 심화적으로 하겠다? 안 돼요. 다 하겠다. 다 미친 듯이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생명학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번 9월 모평에서 이 유전 파트뿐만 아니라 비유전 파트라고 하는 여러 단원에서 이 복합적으로 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이 변별력 있는 보기들을 다 모으고 모아가지고 딱 이렇게 충분히 변별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이 집중도를 한 단원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모든 단원에 골고루 이렇게 해놔야 여러분들 수능날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읽어주실 분 없으실까요? 제가 눈에 띄는 댓글이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과탑에 수능의 난이도가 출제 경향이 6월, 9월 모평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출제될 것 같은지 질문을 하셨거든요. 같은 교사 입장에서 우리 사회자 생명과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부터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까요? 네. 이 생명과학 우선 이 영상을 이 선생님들까지 같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6월에서도 느꼈겠지만 이 9월에서도 충분히 준비한 노력에 따라서 풀 수 있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특히 9월에서 생명과학에서는 많이 보이는 것,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 조건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풀어야 됐던 복잡한 문제에서 한 조건을 정확히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 이제 수업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수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을 공부한다면, 그리고 2를 공부한다면 한 개념 한 개념 한 조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6월과 9월 모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생명과학에 물음표를 한다면 그 부분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6월과 9월 또 이렇게 비교해서 또 물리는 앞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좀 이렇게 비교할 부분이 있었을까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항상 이렇게 보면 6월 모평, 9월 모평이 바로 수능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9월 모평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은 하지만 만약 6월, 9월에서 그 관계자분이 보셨을 때 뭔가 변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조금 더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6구에서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자기 확신은 금물이고요. 반드시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까지 평소에 준비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화학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화학은 또 6구월 어땠던 것 같아요?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죠. 근데 6월과 비슷하게 정말 내가 교육과정 안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성실히 했다면 맞출 수 있는 문항들 위주로 출제된 것이 맞고요. 그런 기조대로 수능도 조심스럽게 말씀, 그런 쪽으로 이제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측이 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얹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기출문제와 연계교재에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일이었지만 양적관계 문항이라든지 중화반응 양적관계는 중화반응 특히나 이과가 등장하게 되는 혼합용액의 경우가 충분히 다시 또 등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개념 플러스 수능특강 수능 완성 문제들로 좀 다시 한번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가돼서 수능에 다시 또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럼 네. 이제 우리 지구과학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실은 예측이 약간 어렵잖아요. 사실 아마도 자연과학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날씨인 것 같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게 주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찬가지 수능도 예측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6월, 9월 출제하신 그 선생님들이 그 결과를 보시겠죠. 결과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노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 정도 출제하지 않을까 싶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날씨라고 하는 게 예측은 어렵지만 대비는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게끔 대비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저희가 이제 6구를 좀 비교를 해보고 공부법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공부법으로 좀 부연하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을 믿어주세요. EBS에 정말 좋은 강의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계에서 집중해서 준비할 수 있게, 그리고 이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볼 수 있게 파이널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수준에 맞는 강의들을 끝까지 들으면서 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화생지 모든 영역 다 이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논리를 좀 정리해보고 어디서 막히는지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많은 시간 이 학생들과 함께 소통해 봤는데요. 선생님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렇게 한마디씩 하면서 우리 좀 끝내볼까요? 주원쌤부터 혹시. 저부터 해볼까요? 일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도 진짜 진짜 너무 잘해왔어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최선과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수능 그 실전의 날 여러분에게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열정을 불태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믿으시고,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출제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제자이고 누군가의 자녀인 것처럼 누군가의 어버이고 누군가의 스승님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성실했던 여러분들 그대로 성적에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수능을 꼭 믿고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이 사실 중요한 시험 맞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이다 생각하고 너무 인생을 걸어야 되는 모든 게 달리는 그런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언가 종합감을 좀 내려놓고 수능까지 달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간까지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에게는 남아있는 시간도 충분히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믿고 그리고 뚜벅뚜벅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모의평가, 말 그대로 모의평가잖아요. 그렇죠? 수능이 아니고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원래 이 시험 목적 자체가 나를 점검하는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를 결과 내리려는 이 시험이 아니었다라는 걸 꼭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시험에 오늘 나올 등급이나 결과, 표준 점수, 원점수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스스로 점검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들 진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수능이라는 목표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점검 결과
결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방향키를 잡고 달려가는 데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오늘만큼은 진짜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9월 모평 앞두고 정말 막 긴장감 많았을 텐데 나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좀 스스로 좀 토닥토닥 해주시고 그래 이거 모의평가야 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이 과학탐구 이렇게 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라이브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라이브 좀 해보셨는데 소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상처했던 제 아들을 지켜보면서 항상 6구 목표 수능 때 제가 정말 떨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떨리겠지만 제 라이브가 여러분들만큼 떨리겠습니까? 힘내십시오.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진짜 두근두근하고 했는데 진짜 고생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서 또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좀 응원 멘트 하면서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탐구에서는 또 라이브가 마지막이니까 수능 대박 이렇게 힘차게 외치면서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수능하면 다 같이 대박 한번 외치면서 끝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수능 대박! 안녕! 안녕하세요. 과학탐구 영역의 김유경입니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선생님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잘 본 여러분들을. 수능과 같이 긴 시간 집중해서 시험 봐야 하는 9월 모의평가 많이 힘들었죠. 고생 정말 정말 많았다고 선생님 격려를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를 받아들일 때 내가 조금 잘 봤다 혹은 내가 못 봤다라고 해서 우쭐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노력을 배신하는, 흘린 땀을 배신하는 결과는 절대 없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응원하는 거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됐나요?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지구과학 강의를 하고 있는 서인혜 선생님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을 텐데요. 우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지구과학 시험은 특히 마지막 교시, 마지막 시간으로 아마 시험을 많이 봤을 텐데 끝까지 여러분들 체력이 좀 딸려가지고 힘들었다 하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수능 때까지는요. 체력 관리 잘해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력 발휘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험 좀 못 봤다 하는 친구들도 아직 시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 잘 하고 마무리 실전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면서 연습하면서 마무리를 잘해서 수능 때는 진짜 실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요 정말 힘내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정말 부담됐을 9월 모평 보내고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마지막 남은 이 기간 동안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연계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헷갈렸던 유사문항들을 꼭 다시 한번 더 짚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시간 정말 알차게 보내면서 마무리 잘하면 분명 그날에 좋은 희소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 함께 달려봅시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테일화학의 박주원 쌤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걱정하는 마음 반, 또 설레는 마음 반 이렇게 9월 모평을 치렀을 우리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수능을 앞두고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똑똑한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며 반드시 수능 그 실전의 날 최고의 그 최선의 결과를 모두 다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확신을 합니다. 걱정하는 마음 고이고이 접어두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만큼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정말 똑똑하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 그 실전의 날에 모두 모두 기쁨의 웃음을 띨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정말 화이팅 해주시고요. 선생님 우리 친구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지금 수능 완성 촬영을 지금 막 마쳤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9월 모의고사 모의평가를 지금 마치고 왔겠죠? 이제는
찬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하면서 어우 정말 이제 수능 날이 다가오나 봐 라는 그런 것들을 체감할 시기예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많이 흔들릴 겁니다. 그 흔들림을 얼마나 내가 잘 바로 잡느냐가 사실 수능에서의 멘탈성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정신력 싸움이니까 절대로 지치지도 마시고 우리 끝날 행복하게 웃으면서 시험 잘 봤다라고 한번 소리 크게 지르도록 합시다. 자, 남아있는 수능 기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할 거 우리 한번 약속하고요. 여러분 끝까지 힘내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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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